요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 비중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어제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 D램 총 판매량 중에 HBM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또 올해 AI 시장에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매출과 수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내년 HBM 수요도 여전히 타이트하다라고 강조하면서 SK하이닉스 내년에도 자신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심도 많으실 겁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역시 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맴콘 2024에서 CXL과 HBM 개발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황상준 삼성전자 부사장이 올해 HBM 출하량을 작년 대비 최대 2.9배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밝혔던 목표치를 상향 수정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향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HBM 쪽, 인공지능 쪽의 수요가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7월 금리 인하설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26일에 기자간담회를 한 후에 여기에서 향후 금리 인하 관련해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다소 과하게 긴축적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매파적으로 좀 인식되어 온 서 위원이 완연한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 금통위 내부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요.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4일에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7월 금리 인하설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은행에 이어서 한국은행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요구대로 분쟁 조정 전에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한 것인데 이러면서 사실상 국내 5대 은행 모두 자율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은행의 배상액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배임 문제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던 국내 대형 은행들이 이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결국에는 자율배상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을 끌어서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율배상이 유리하다라고 은행들은 판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크래프톤 관련 이야기입니다. 크래프톤이 장병규 이사회 의장과 김창한 대표, 배동근 최고 재무 책임자 등 최고 경영진들에게 시가총액과 실적과 연계된 조건부 주식 보상을 지급했다라고 어제 장을 마치고 공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병규 의장은 223억 원 정도 규모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부여받았는데요. 자, 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은 현금 대신에 양도 제한 조건을 붙인 주식을 지급하는 그런 보상 제도입니다. 경영 성과와 경영진의 보상을 연동시켜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러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30조 원, 35조 원, 40조 원에 각각 이르게 되면 크래프톤 주식을 3만 주씩 매번 지급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과연 크래프톤 최근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크래프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